송계동 증인께서 2018년 5월 3일에 강원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셨죠? 네. 그때 청구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공식적으로 가해 학생 쪽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으신 건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이더라고요? 이거 재판에 소송 위임장을 낸 건 그러니까, 그때가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누가 이걸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정순신 변호사의 부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계약은, 소송 위임장 계약은 그 부인분하고 하셨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순신 계약을 부인과? 네, 조치성을 가진. 아, 그 어머니가 그 네. 그 재심 청구할 당시에 예? 강원도 자, 하여튼 부탁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당시에 어머니 이름으로 예, 했었었고 제가 그 부탁은... 사건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부탁은...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했습니다. 부탁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순신 검사, 당시에는 검사였죠? 그렇습니다. 검사가 한 거고 위임은 그 소송 의뢰는 실질적인 위임장은 그 부인하고 하신 거고요. 그건 작성 명의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아, 그 실질적으로는 그럼 정순신 검사가 그렇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예,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건 말고 다른 학폭 사건도 변호를 맡아보신 적 있는가요? 없습니다. 소송 맡을 때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까? 전학을 좀 가지 않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이걸 이겨달라거나.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송을 맡으면 빨리 끝내서 이기는 게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여러 번 하고? 지금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거기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뭐 여러 개 소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 그렇게 하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게 7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예, 송계동 증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나중에 한번 그 과정은 제 질문 했지 않고 늘끌었다고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끝날 때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재심 한 번과 민사소송 한 번, 행정심판 두 번, 행정소송 여섯 번, 열 번의 재심과 소송 맡으신 거 맞죠?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수임료 받았습니다. 신고하셨습니까? 네. 예, 그럼 그거 공개하실 수 있나요? 이게 그 학폭이 좀 제가 오늘 그 증인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은 부당 개입인가에 관련해서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무슨 아, 그러면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지금 오늘은 그 정순신 전 검사 가족을 대리해서 나온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대리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변호사로서 예. 아니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언을 하지 않고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다시요. 자, 그래서 대리는 아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시죠? 저기 민영배 의원님 잠깐만 발언 멈춰주시고 시간도 좀 멈춰주세요. 송계동 증인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증감법 3조가 그 형사소송법 149조를 준용하는 건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리고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어서 두 차례나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순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에 자기는 출석하지 못하지만 개인정보 관련되거나 한 자료 제출은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는데 혹시 정순신 그 증인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아달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승낙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그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서 그 149조 내용이 있지만 공익상 필요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언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자,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이 학폭 관련된 거여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럼 이건 누가 정했습니까? 계속해서 소송을 상고까지 하자 이건 누가 정했습니까? 의뢰 받으셨나요? 그 대해서 설명을 다시 그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 과정을 설명하면 제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안 된다니까요. 아니, 조금 그러니까 조금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의뢰를 받았냐고 여쭤봤으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의뢰 받으셨어요? 이렇게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결국은 그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이게 아, 제가 거죠. 생각할 그러니까 때는 이 사건은 가족...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케이, 생각했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협의하신 거예요. 자, 혹시 피해자의 진술서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네, 다 읽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1분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폭력이라고 명백하게 보기 어렵다. 어떤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다. 이 기조가 10번의 과정에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자료를 좀 보실게요. 소장을 보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전부 베꼈어요. 똑같아요. 물론 소송이라고 하는 게 사건이 똑같으니 같을 수 있는데 대개 상급식으로 올라가면 뭔가 보충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소장 일치율이 99.7%예요.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장 한번 보러 가세요. 저 소장 베끼기를 쭉 보면 가나 다라 마 바 하고 나서 다시 마가 나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뒤로 가 볼게요. 토씨도 하나도 안 틀릴 뿐만 아니라 반포고 학생으로 전학을 와 있는데 민사고를 그대로 갖다 써요. 왜 그러신 거죠? 지연 작전인 거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소송을 계속 시간을 끌어서 전학이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이른바 저희들이 표현하는 법기술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승소해서 이 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의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끌려고 했었으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니까 행정심판을 하고 이것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송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소송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명백한데 그거를 네, 민영배 의원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소송을 한 거.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전학 처분이 과중하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두 번의 결정이 난 겁니다. 이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징계조정위원회에서의 그 정학 처분 그에 따라서 학교장이 한 정학 처분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정도는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해서 다툰 겁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 위원장으로 송계동 증인께 한 가지 그 질문하겠는데요. 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강원도 교육청에서의 전학조치 취소 결정이 강원도에서는 다시 뒤집혔어요. 그리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 패소하셨는데 지금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한 건 판단을 잘못하셨던 건가요? 그거는 소송 초기에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수임할 당시에. 알겠습니다. 네.